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많이 지긋지긋하게 느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공원이나 아니면 탄천, 시냇가, 연못, 더수지 등등 돌아다니다 보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날벌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기 아니야 해서 머리를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도망간 적도 있는데 끝까지 따라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머리에 따다다다닥 부딪힌 적도 많고요. 친구들이랑 한강을 거느릴 때도 날파리들이 계속 따라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가 그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천장에 나가서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날파리를 보기 위해서 저수지 인근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바글바글하다. 가서 약 3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요, 되게 특이하게도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날벌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 형님에게 이 날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되어서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이 날벌레들이 되게 웃긴 것은 계속 따라다닌다는 점이 굉장히 짜증나고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봐도 있고 뒤로 봐도 있고 이동을 해도 저 머리 위에 있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이 가신 형님께서 포기를 하시고 손을 들면서 나는 날벌레의 신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진짜예요. 어쨌든 이런 날벌레들을 제가 직접 보고 어떤 개체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개체들은 굉장히 작고 많은 개체수가 한 번에 몰려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하루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이걸 한 마리 잡았을 때 생김새를 보고 모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의 정체는 바로 깔따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생김새를 보시면 모기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시면 모기와 다르게 뾰족한 침이 없고 입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생물은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피해는 줄 수는 있겠네요. 깔따구는 유충 때 섭취한 영양분으로 저장을 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충이 되었을 때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회색, 빨간색을 주로 이루고 있고요, 물속이나 촉촉한 땅속에서 식물의 뿌리나 아니면 벼의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씩은 해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먹였던 바로 이 블러드웜, 여기 뒤에 장구벌레라고 써여 있는데요, 장구벌레 애벌레와 장구벌레 애벌레는 모기 유충이고요, 깔따구는 바로 깔따구 유충인데 블러드웜의 주인공은 바로 깔따구 유충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구벌레라고 쓰여있는 표기명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모여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모여다니는 행위는 굉장히 하등생물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가 모여 있으면 방어 행동이 되기도 하고요, 짝짓기의 성공 확률을 더 늘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수컷이 보통 호르몬을 내뿜으면 주위에 있는 암컷들이 모여들어서 군집을 이루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깔따구라는 친구들이 계속 사람을 따라오는 이유는 바로 단체로 군무를 할 때 특정 목표물을 정해놓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의 목표물이 된다면 그 목표물을 계속 따라가면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떼어내고 싶다면 나뭇가지나 아니면 다른 식물들로 이렇게 흔들면서 유도를 해서 옮기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지 않는 이상 이 친구들을 떨쳐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실이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보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땠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물 쪽에 있더라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